가고 있습니다. 아주 위험 형이에요. 안녕. 이게 바로 DDP예요. 네, 사실 제 메이크업은 DDP랑 관련 있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DDP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공간이죠. 짜잔! 약간 풍선 같으면서도 우주 같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곡선이가 있고, 네, 여기서 보면 제 옷 코디도 약간, 네, 이런 투명한 볼로 해서 약간 우주 약간 약간 공학 이런 느낌을 들고, 네, 그 다음에 이 은색은 이제 DDP의 느낌, 그리고 이 옷의 착장은 이 곡선이 네, DDP의 라인 같은 주로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. 네. 사실 지금 이런 건데 메이크업을 좀 하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메이크업이 DDP가 생각난 거면 좋겠네요. 네, 사실 올해 패션위크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행위예술을 시작했을 때? 이제 막 시작하려고 연습했을 때? 그때가 패션위크 2019년 10월이었고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네, 제 행위예술과 이런 거를 좀 응원해주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꿈은 좀 많이 크거든요. 네. 욕심보다도 그래도 뭐지? 여유를 갖고 아트를 좀 접할게요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럼 패션위크 때 봐요. 안녕!